벚꽃이 이제 벌써 지나가. 나 벚꽃 제대로 못 봤는데 한 번도. 서울이 이제 필걸? 그니까 서울이도 다 폈나 봐. 그러니까 올해 겨울은 춥지 않은 대신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겨울. 봄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아. 계속 겨울 같아. 우리 엄마가 결혼하면 추위를 안 탄다 그러던데. 왜? 몰라 나도. 우리 엄마는 왜? 그건 아닌 것 같다. 신랑이 몸이 뜨거운 사람인가 보다.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되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아 진짜? 그렇지. 야 근데 그러니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잖아? 그럼 누군 에어컨 켜고 누군 에어컨 못 켜고 자면 그것도 미치지. 아 그럴 수 있겠다. 같이 차갑거나 같이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안 그래? 같이 끌어안고 자면 딱 중간으로 맞지 않을까? 아, 안 맞지. 덥지. 더운 사람은 더 덥지. 아. 이게 약간 솔로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한심해 보여. 지금 수경 누나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이것도 웃기지도 않는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생각했어. 추운데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얘기. 야 너는 근데 몸이 열이 난 사람이 또 열이 붙으면 얼마나 덥겠니? 얘들아 뭐가 무섭니? 해봐라. 아니 나 언니 해봐라. 해보려고 하는데 서로 같이 의견이 맞아야 할 수 있잖아 누가. 그치 그치 그치. 니네들이 뭐가 모자라서 못하니 물어볼까 할래요 그러고. 야 이제는 좋으면 여자가 되셔야 되는데 기다리면 안 된대. 이제 아, 기다리기 시간이 너무 늦었어. 없다. 그 언니 또 그럼 기다리지 말고 해봐 빨리. 나는 좋은 사람 누구한테 안 하고 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전에는 여자니까 기다리고 누가 대시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들면 가서 들이대려고. 대려고 계획 세. 나도 그래. 계획은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 걱정하지 마. 계획은 하고 있어. 야 어느 날 운명처럼. 누나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누나는 너무 강하게 가진 마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임팩트가 되게 셀 수 있어. 그래 알죠? 그래 그래. 나 이해해. 이렇게 알았어. 아니. 누나 생각하시는 한 20%만 쓰면 오케이. 20% 쓰는 걸로. 오케이. 오빠 나는 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냥 너 하는 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너는 그냥 너 하는 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만 조심하고 아무렇게나 해야 돼 마음대로? 나만 조심하고 아무렇게나 해. 너네 둘이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 네. 나한테 이런다. 정말 사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세요.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잘 어울려드리. 뭐든지 내 생각에는 서로 마음 편하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너 하는 거 봐서는 잘할 거야. 잘할 것 같아. 본승아. 네. 잘할 거야. 곧 결혼할 사람한테는 난 충고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잘할 거야. 한번 시간을 가져봐. 진지하게. 반갑습니다.